여기 보면 돼요? 네네, 카메라 렌즈 네, 보시면 돼요. 자유로운 영혼, 연예인으로 성향이 나온 양유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는 분으로 나온 김지현 대로 캠퍼스 자면조희의 대담한 통솔자, 이 막내 ENTJA 한종. 반갑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강우민. 열정적인 중재자 조수빈 인생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ESFP 허미정입니다. 저 열정적인 중재자 김장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입니다. 뭐 해야 돼? 어떡해. MBTI 처음 해보셨어요? 20년 전에. 해본 지 얼마 안 돼서 똑같이 나왔어요. 회사 들어오고 더 내향형으로 바뀌었어요. 많이 움츠러드는 거 아니야? 하기 직전에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아, 팀장님이랑 회의를. 저는 웃고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 말을 꺼내주기 전까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좀 비슷한 상대를 찾아서 관등 설명하고 물어보지 않을까? 관등? 뭐 하시는 분이세요? 중소. 저는 주최자한테 명함을 줄 것 같아요. 선배 술 한 잔. 네? 무슨 모임인지 아직 안 아, 아침 모임. 꽃꽂이를 써도 있고. 꽃꽂이. 벨리댄스를 써도 있고. 블루투스 마이크랑 역시 주로가 뭐가 주로가 뭐가 블루투스 마이크 카메라를 들고 가겠습니다. 저... 술 어떤 걸로? 예? 어떤 걸로 가져갔어요? 시바스리가 뭐 시바스도 괜찮고. 저는 칫솔 철저한 준비를 하는 유형이라서 칫솔 역시 그게 회사 생활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가 철저한 준비라는 게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중간에서 안절부절하면서 둘 관계 되게 풀어주려고 애쓸 것 같아요. 역시 열정적인 중재자. 아 그럼 아, 중재자라서 아. 관심이 없어서 친구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일단 친구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제일 문제인데 아. 저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쪽에 전화해서는 얘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이쪽에 전화해서는 얘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혹시 열정적인 사회운동가 시 열정적인 건 전데요. 정의로운, 아, 정의로운. 정의로운. 정의로우신 거예요. 정의로운을 빼놓지 좀 말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둘이서 해결하라고. 제가 끼면은 일이 이상해질 수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좀 가만히 있는 스타일인가요? 그쵸. 가만히 취미 모임 가서도 가만히 네, 가만히 있어. 잘 가만히 있어요. 이래서 다 묻어나는구나. 지금 반했잖아요. 반했으면 사귀는 거 아니에요? 거의 먼저 대시를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오. 이때는 가만히 있잖아. 그때만 가만히 있잖아. 어. 내 밥은 내가 책임나. 아 역시 남자 없이 못 살아. 무슨 소리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만두려고 해요. 그냥 따로 이제 연락할 거예요? 연락 그러니까 만약에 친했으면 모르겠는데 안 친했으면 안 연락 안 하고? 연락 못 하죠. 저는 아니요 두 배 이상 해도 살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진짜 마음에 든 거는 어 두 배가 뭐예요? 한 세 배 줘 사지. 그건 살 것 같아요. 물욕이 좀 있어서. 뭐가 있어? 물욕이요. 아 물욕 가서 쟁취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발 하나 샀어요. 둘이 한데 팔 생각이 없었는데. 아 물욕 커플이구나. 2번 일단 첫 번째는 되게 약간 마음 따뜻해지는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 듣느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소중하다라는 많이 해주셨어요. 소중한 우리 자경씨 당신은 참 소중하세요. 힘든 일을 했다라는 거를 나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뭔가 다른 사람이 어 너 이만큼 힘든 일을 했구나 라고 칭찬해주면 뭔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는 거 1번도 되게 좋지만 2번이 뭔가 개인적으로 더 와닿는 칭찬인 것 같아요. 혹시 근데 우리 두 분은 회사 들어와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와 이런 걸 어떻게 해내냐. 다음 질문. 저는 먼저 땔감부터 잘 것 같아요. 구조신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나 불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동물들이 있을 수 있고 밤에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진원 대리님 유형이 무인도에서 제일 잘 살아남을 유형이래. 만능 재주꾼. 재주꾼이어가지고 뜰감으로 이제 집도 만들고. 뭐 자꾸 먹는 얘기만 하는 거야. 어떡해. 먹을 걸 찾아올 것 같아. 어쨌든 물고기 잡고 봐. 뭐라도 잡아야죠. 먹을 수 있는 건 다.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지. 정말 실행하기 좀 힘들긴 하겠지만 약간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전 진짜 자살 가능. 너무 극단적이야 진짜. 저 같은 사람 없어요? 아 이거 너무 쉬워요. 저는 바로 입금해 줄 것 같아요. 병원비가 이면 그래도 꽤 다친 건데. 저희 이모티콘을 버릴 정도면은 심하게 다친 것 같아. 일단은 어렸으니 물어보고 어 그게 무슨 200만 원이나 나와 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모아달라고 하면은 이제 방법을 찾아볼 텐데 어. 그냥 병원비 200만 원 나왔어. 오 그래. 이것도 누가 나한테 보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가 보냈다면 걱정해 줄 것 같아. 진심을 담은 걱정. 아이고 물결 있죠. 아이고 저는 최근에 해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낚시를 좋아해요. 어, 왜 웃죠? 언제 거? 도마 낚시. 그 코스타리카 친구 저희 멤버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과 함께 가서 이 배 낚시를 한번 해보는 게. 막 대책 없이 돈 쓴 친구가 있으면은 그래놓고서 돈 빌려달라? 이거는 진짜 차라리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보다는 오랜만에 연락온 애가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소액이라도 약간 매달 조금씩 계속 돈 빌려주면 안 돼요. 벌어서 고쳐놔야죠. 빌려줄 것 같은데요? 저는 빌려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친한 친구면 당연히 빌려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본인 말하는 본인도 최근에 하나 있었는데 그 진짜 친한 친구예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이제 둘 다 서로 프로필도 아무도 없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10만 원 빌릴 수 있냐? 이런 친구가 아닌데서 너 나랑 어디 학교 다녔냐? 2학년 때 몇 반이었냐? 물어봤어요. 그냥 아니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냥 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네가 지금 너무 급해서 친구한테 10만 원만 빌려줘. 야 너 이름 뭐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나랑 추억 하나 얘기해. 아유 더럽다 더럽다. 예를 들어 친구가 뭐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좀 넣어달라고 한다. 연락 안 하죠. 연락을 안 해. 친한 친구라면 그럼 부탁하면 안 되죠. 그럼 부탁하면 안 된다. 보증만 받던데. 좋은 게 안 되겠네. 빌려주시나요? 보증? 아 친구한테? 네. 안 하지. 전 일단 진짜 어디서 빌렸는지 확인부터 하고. 누구한테 확인을 해? 어떻게든 물어봐서 확인할 것 같아. 정말 월세 빌렸는지 집안이 어려워서 빚을 줘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얘가 도박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만약에 정말 집이 어려우면 도와주고요. 근데 정말 자기 뭔가 탕진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생겼다 이러면은 안 빌려줄 것 같아. 이렇게 만지면 낫게 해주고 병 치료해주고. 너무 그런가? 너무 요즘 시국에 아주 코로나 낫게 해주고 내 눈을 바라보면은 코로나가 낫고 자동으로 씻겨주는 초능력인가요? 아 그런가 진짜. 이거 진짜 최고인 거 같아. 아니 이제 준비만 하면 순간이동하면은 바로 회사로 데려다 주잖아. 아 근데 준비가 더 귀찮아.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느립니다. 아 너무 많은데? 근데 일단 지금 딱 생각난 거는 내가 자꾸 먹네 또 먹는 일이야.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초능력. 그러면은 더 맛있게 더 많이 먹을 거. 시간 여행? 조국이 처음 들어오던 날로 가고 싶다. 아예 그대로 면접 시간으로 가고 싶네. 미안하다. 다음이요. 저는 당연히 시간 여행이죠. 전 미래로 가고 싶어요. 로또 번호 뭐 한 두세 번 확인한 다음에 과거는 의미가 없어요. 앞만 봅니다. 저는 반대로 미래보다 과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 후회했던 것들은 솔직히 좀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래에 실수한 것들은 이제 그때 일이지만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은 제가 살면서 계속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가장 가고 싶은 과거가 언제예요? 갑자기 질문을 고1? 고1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수능 다시 봐도 고1로? 그래서 고1로 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아 그럼 군대도 군대도 다시 가야 되니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는 우주여행 관광? 네, 관광은 너무 관광은 면세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 여행 우주 한번 보고 싶어요. 약간 지금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돈이 일단 있으면은 어쨌든 건강하지 않아도 고퀄리티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돈은 마음의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삶으로 할게요. 저는 그냥 제가 만족한 삶? 아, 잘 살았다. 해볼 거 다 해본 거 같은데 가도 될 거 같다 약간 이런 지금 이런 마인드가 들었으면은 도와주려고 그랬지.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선배. 아니 얘기해 필요하면. 아, 그럼요. 방법은 내가 기록에 남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저를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저를 아는? 기록에 남아있는 셀럽이 되고 싶다 이런 건가요? 좀 그렇죠? 셀럽 그런 꿈이 있는 줄 몰랐네. 되게 야망이었어요. 유튜버로 성공하시면 유튜버로 원투버? 유튜버로 성공하시면 다벤조이 다벤조이 저와 함께 큽시다. 셀럽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즐거운 인생. 양 과장님 돈이 많은 인생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즐거우려면 돈이 와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럼 과장님 돈? 즐거움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야. 약간 예시로 나왔던 것 중에 좀 비슷한 게 사랑받는 인생? 그러니까 남들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저를 다들 좋게 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팀장님은 사교적이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비판을 받으면 예민하게 반응한다. 오 맞아요. 이거 사주 보수 아니야? 여기 몇 월에 제일 좋던가? 대리님은 PR 전문가, 세일즈 매니저, 고용 HR 전문가 비슷한 분야에서 엄청 멀지는 아니에요. 만족하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네. 이거는 편집은 해주세요. 조은 씨는 임원, 변호사, 경영 컨설턴트, 분석 전문가. 임원 너무 웃긴데요. 임원이 직업인가? 그리고 어떻게 임원이 나왔지? 관운이 있다는 거네. 몇 월에 있나요? 결혼 언제 하는지 물어봐. 대리님 이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토목기사, 파일럿, 경제학자, 데이터 분석가. 진짜 다 잘 어울려요. 원래 저쪽 전공이요. 아 진짜? 와 소름이다. 수빈 씨랑 강웅이 팀장님이랑 천생연분으로 나오고 그리고 수빈 씨랑 종욱 씨랑 천생연분. 네. 뭐야 이름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이병박 90% 뭐 이런 거 아니야? 일단 두 분이 최악은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게 나왔어요. 좋지가 아프지 않다. 딱 좋네. 딱 좋네. 박영 씨랑 미정 씨랑 궁합 최악. 안 맞죠? 저 약간 텐션 높은 사람 힘들어하거든요. 아, 대리님이랑도 최악이에요 혹시? 아 어떡해. 오케이. 저도 항상 그때 뭔가 소원을 빌면 저랑 저희 가족이랑 그다음에 그냥 이제 제가 아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항상 저도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게 지금은 되게 어렵다라는 거를 많이 알아서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다. 방금 약간 멘트 어른 같았어요.